그런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안 돼서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. 거부감이 붙들린 특징이라고 해서 더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우입니다. 지금 학회 발표하러 가고 있어요. 오늘 보툴리눔 톡신, 보톡스죠? 보톡스를 이용한 탈모 치료의 이제 사례 보고들 모아서 또 하나 발표하기로 했거든요. 그래서 프라자 호텔에서 발표가 있어서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 진료 끝나고 지금 이제 막 가는 중이에요. 근데 엄청 막히네요. 엄청 막혀서 이렇게 막히는 시간에 뭐 할까 하다가 아 그래 학회 우리 브이로그 찍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보툴리눔 톡신이 우리 모낭주사 치료에 이용된 지가 지금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사례들이 그래도 꽤 모이고 있어요. 단독 치료만으로 쓰이는 경우는 사실 저희 병원에서 별로 없고요. 보툴리눔 톡신, 그 다음에 우리 엑소존, 그 다음에 성장인자 이렇게 세 개를 우리가 합쳐서 쓰는 치료를 주로 하고 있죠. 최근에 사례들 많이 모았어요. 그래서 제 블로그 가서 보시면 이제 사례들이 계속 쌓여가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보여드릴 사진이 많아서 저도 너무 좋아요. 메조테라피, 모낭주사 이런 두피에 있어서의 주사 치료에 대해서 사실 반신반의 혹은 의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. 또는 효과를 아무래도 기대한 만큼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렇겠죠.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 치료로 바꾸고서는 더욱 많은 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고 계신 것 같아요. 저희가 논문을 지금 내려고 준비 중인데 논문 준비 중에 이제 통계를 내잖아요. 근데 그걸 통계를 내는 조사를 하는 중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모아보면 한 70에서 80% 굉장히 높은 치료 반응률인 거거든요. 이제 그리고 또 의사나 우리 전문의들이 평가한 전후 결과 차이가 나는 사람들이 이제 70에서 80% 정도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.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. 저희 모발이식 탈모 치료 이 필드에서는 탈모 치료하는 의사들에서의 그 치료 반응률로서는 굉장히 높은 치료 반응입니다.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 좋은 결과들 모아서 내년에는 이제 세계 학회에서도 좀 발표를 하려고 해요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회들이 많이 묶여 있었거든요. 특히 해외 학회는 더욱 그렇죠. 물론 저희가 이제 온라인으로 저희 병원 원장님들 발표를 올해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래도 더 내년에 우리가 기대하는 연구 결과를 좀 더 적극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어요. 지금은 프라자 호텔로 어쨌든 발표하러 간다는 거 이따가 또 한번 또 안에서 한번 몰래 또 찍어서 보여드릴게요. 의사들이 뭐 하고 있는지. 이 책받침처럼 빡빡하게 이렇게 서 있으면 그래도 그 힘으로 좀 버틸 텐데 이게 얇고 흐물흐물 거리니까 이게 쭉 처지면서 중년에서 배가 그 복부지방 볼록하게 나오듯이 그 밑에 지방이 볼록하게 생기는 거죠.